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짊어지고 시동 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렇게 먹는 간식인 홍시는 참 별미입니다. 해마다 그 곶감을 만들면서 곶감을 만들 수 없는 너무 익은 감들은 홍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고에 뒀다가 일을 할 때 이렇게 간식으로 먹곤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그 깎았던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깔끔하게 잘 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수확을 해야지 될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알이 많이 빠지고는 하지만 이렇게 돼야지만이 반숙된 상태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각 굴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열매들이 잘 익었습니다. 가까이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열매가 아주 충실하게 잘 익었습니다. 또 열매가 너무나 익어서 쪼글쪼글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딸 때 나무를 흔들어서 따게 되면 쪼글쪼글한 것들은 다 빠지고 충실한 것들만 남아서 수확해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열매가 충실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시면 열매가 너무나 익어서 쪼글쪼글한 것들이 상당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수확을 하게 되면 아로니아 열매가 떫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떫은 것이 아니라 먹기가 충분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예초 작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거를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에, 이 부분에 그 구리수를 넣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그 풀러서 구리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구리수를 넣겠습니다. 차 오를 때까지 구리수를 넣어줍니다. 또한 한 가지 그 이 부분에 핀을 뽑아서 여기 안에 있는 스프링에다가 다시 오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듬뿍 발라줍니다. 여기다. 여기
여기 꼭지에 딱 맞게끔 이제 딱 집어넣고 여기 맞춰서 집어넣고 요거를 당겨서 여기를 맞춥니다. 깨끔 이렇게 맞춰서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엔진 오일을 갈아줍니다. 엔진 오일은 거의 이 종이컵으로 거의 한 컵 정도 거의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 오일을 다시 갈아줘야 됩니다. 엔진 오일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열고 교체를 해줍니다. 지금 양은 이 커피컵으로 거의 한 80% 정도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색깔을 보면 아주 뭐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자주 갈아주게 되면 되는데 그 특히 이 엔진 오일을 갈아줄 때 주의할 사항은 작업을 하고 나서 기계가 그래도 아직도 열이 있을 때 그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요 정도 양이 되겠습니다. 종이 크게 계량을 해서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사용했던 것과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엔진이 아주 원활하게 잘 작동되도록 되겠습니다. 수평적이 났을 때 여기 끝까지 이렇게 차게 되면 거의 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잠가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시동을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아주 그대로 뭘 알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작업을 할 때 켜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초 작업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면 올해는 이제는 더 이상 예초기를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랑물에 와서 예초기를 씻고 저 자신도 그
미역을 감으러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물속에 굉장히 올뱅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물속에 올뱅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커멓게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올뱅이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지금 그쪽에 그 헬멧이랑 방아랑 보호막이랑 앞에 옆쪽에 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씻고 여기서 정리를 했다 합니다. 아,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올갱이들이. 날개를 스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예초 작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앞치마랑 그 노끈까지도 이렇게 세척을 해서 보관합니다. 또한 그 장아랑 보호막이랑 사실 이 예초대도 깔끔하게 씻고 이렇게 보호대도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